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 그리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그 개발행위 허가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이러한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약집, 핵심 요약집 62쪽을 할 차례죠. 62쪽 한번 펴보시죠. 자, 62쪽 보겠습니다. 62쪽에서는 가볍게 몇 가지만 체크하겠는데, 이 기반시설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한 기반시설을 우리의 토지에 따라 설치를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그 설치를 위하여 도시군관리를 위반해 가지고 그 장소를 결정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인데요. 외적으로 일정한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다음의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대표로 주차장이라든가 차량 검사 면허시설 그리고 문화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정도,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 폐차장, 공원 안의 기반시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 정도는 좀 눈으로 찍어놓으십시오. 이러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관리의 결정을 통해서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틀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으로 가셔가지고 이 도시군계획서 결정 구조 설치 기준과 그에 따른 보상 문제를 체크해 보고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이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 기준에 따라 따옴치고, 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하는가? 국토교통부 령, 거기다 체크하시고, 그래, 이 기준이 나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령, 이렇게 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 그리고 지형 등의 뭐 작성기준,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이런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도시군계획서 구조 설치 이런 기준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 이걸 국토교통부령이라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획서를 공중에서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바로 밑에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뭘로 정하는가? 따로 법률을 거기다 체크하시고, 이 따로 법률은 아직 입법부에서 제정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정은 없으니까 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어치 등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한다. 그럼 틀립니다.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의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보겠는데, 이 광역시설도 기반시설 일종이죠. 네. 이 기반시설 중에서도 A씨가 있다, B군이 있다, C군이 있다 가정할까요? 이랬을 때이 기반시설 중에서도 반드시 인접해 있는 두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하게 걸치는 시설인 도로라든가 철도,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이 있다든가 공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 하죠. 자, 이러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원칙적으로 바로 이 기반시설 일종이니까 조금 전에 62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1. 도시군객시설의 설치관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원칙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의 규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 광역시설도 기반시설 일종이니까 때로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그걸 설치해야 되지만 일정한 기반시설은 도시군가에게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도시군객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해가 있습니다. 외해적으로 이렇게 인접해 있는 시장, 군수, 이자들이 만나가지고 이런 광역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해서 그리고 협약을 체결해서 또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하이한다 그럼 틀리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임의적이다. 여기에 그래 동그라미 그 1번은 의의고요. 2번 설치관리가 나와있죠. 오른쪽에 원칙해서 그 1번 꼭 받으시고 2번이면 외해가 있습니다. 외해에서 끝에리 할 수 있다. 그다 체크. 하이한다. 그럼 틀린다는 거. 임의적이니까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가 같은 충청남도다. 그래서 뭐 여기 천안시가 있다. 옆에 무슨 군이 있고 무슨 군이 있다. 그랬을 때 같은 도에 속에 있는데 이 시장 군수 간의 이런 광역 시설의 설치 관리권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협의를 구성할 수 없었다면 바로 도의사가 도 예산 가지고 그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것도 임의적이다. 이거 중에요. 하이한다 그럼 들고 할 수 있다. 그래 도의사가 도 예산 없으면 할 수도 없으니까 바로 이거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임의적이다 이게 중에. 그 다음에 자 외해가 이렇게 두 개 있었고 세 개. 자 3번을 보세요. 이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와 관련해서 특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거기다 줄 거예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대표로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이 있어요. 이런 인천국제공항은 국가계획으로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역시설 일종인데 그런 광역시설은 이 인천국제공항 관리공단 이런 공단을 국가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공법인을 해요. 이런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인으로 하여금 그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법인 마지막에 다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반시설 일종인 공동에 대해서 별도로 또 한 문제감으로 출제가 되니까 공동은 중요해 가지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64페이지를 보시면 공동구에 대하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총 정리해 놨습니다. 가로 1번부터 쭉 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하는데 자 먼저 이 공동구라고 하는 것 바로 공동은 지하 매설물로서 지하의 매설물을 공동 수행해 가지고 바로 미관도 개선하고 도로구조 보존하고 그 다음에 교통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하에 따라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로서 기반 설정이죠. 도로 밑에 터널처럼 딱 공동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 밑에 지하에 터널처럼 공동구를 설치해놨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전선관도 들어가고요. 수도관도 들어가고 쭉 들어가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공동 수용됩니다. 이런 것들을 공동구라고 그랬죠. 이런 공동구와 관련해서 이 공동은
일정한 사업장에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는데요. 이때 공동구 설치 의무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두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꼭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개발을 하게 되는 사업장의 면적이 일단 이 공동구 보면 동그라미 두 개죠. 그러니까 2하고 7네요. 그래 이 사업장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런 구역인데 그런 구역으로서 구역이라든가 지구라든가 도청 이전 신도시 구역 구역 지구 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에서 세 개 두 개 한 개가 있죠. 여섯 개 장소를 꼭 암기하셔야 돼. 그래 도시발구역 그다음에 정비구역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지구 택지발유라든가 공동주택지구 이런 지구 그다음에 도청지역 신도시 이런 지역의 사업장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면 그 안에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공동으로 의무로 설치하든가 200만 제곱미터다 이거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이 공동구가 설치가 이렇게 되었다면 땅속에 공동구가 설치가 되어 있다 도로가 있고 도로 밑에 공동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들을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되죠. 이때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중 뭐 전선로, 통신선로, 그다음에 수도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 열수송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수용해야 되죠. 수용을 해야 된다. 이것도 수용해야 된다. 그 말은 집어넣어야 된다. 그 말이죠. 수용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다 수용하지 않고 그러면 설치하면 위반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관은 공동구 협의 의심기소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거 두 번 나왔습니다. 바로 가스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관이라고 그랬죠. 그래 진짜 가스가 지나가는 가스라든가 또 부패 가스가 지나가고 있는 하수도관 이 두 가지 관은 공통된 물질이 이건 진짜 가스 이건 부패 가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가스가 지나가는 관이기 때문에 폭발의 우려가 있기에 공동구 협의를 의심을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걸 두 번 출제했습니다.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셔서 공동구 설치 비용 문제가 나 있죠. 가로 3번에 이 공동구 설치 비용은 이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는 그 사업 시행자하고 점유 예정자가 내게 되는데 점유 예정자들은 자기가 점유하는 면적에 비례해서 내면 되는 것이죠. 이때 공동구 점용자들은 점용 예정자들은 그 공동 설치비용을 언제 내야 되냐 이 공사 착수하기 전에 3분의 1 미리 내고 3분의 2 나머지는 공동구 공사 이제 다 끝나간다 그때 그 공동화 다 설치 공사 끝나면은 거기에다가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을 집어넣겠죠. 그런 시설들을 바로 집어넣기 전까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같이 볼까요? 공동구 점유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 비용을 공동구 설치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이 3분의 1 미리 납부해야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점용 공사 기간 만료 전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가로 4번 이 공동구가 설치되었다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관리자는 누구냐? 바로 특광 특특시장수다 꼭 아시고 국장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장 아니다 이 여섯 명을 공동구 관리자라는데 이 공동구 관리자들은 이 공동구를 관리할 때에 막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가지고 이걸 시행하면서 관리를 하죠. 이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바로 이 공동구 관리자들이 이 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만은 공동구 관리자 관리하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로서 얘네들 한번 선출되면 임기가 4년이죠.
4년이면 바로 5년차 새로운 또 특강 특특 시장수가 선출되어서 그 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들은 5년마다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를 수립 시행해야 된다. 5년마다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한 번은 매년 이렇게 나왔고 한 번은 10년마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주의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관리자들은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 5번 이 공동구 관리할 때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관리 비용은 공동구 관리자가 바로 불날 납부하게 합니다. 누구한테 내게 합니까? 공동을 지금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게 하죠. 그때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역시 관리자가 계산해서 납부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연 2회 분할 납부하면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 설치할 때 설치비용을 내지 않았던 자, 또 미납한 자들, 이네들이 사후에 공동구를 점용, 사용을 하려 할 때는 미리 공동구 관리자인 특광 특특시장사한테 점용허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때 점용허가, 사용허가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가 위반자로서 처벌받습니다. 그때 벌칙은 바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바로 공동구 점용 사용할 때에는 점용료, 사용료 내야 한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5쪽으로 가죠. 65쪽 보면 제8절에서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과 해제 권고, 해제 신청, 매수 청구나 했죠. 이 파트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먼저 도시군객시설사업 파트에서는 꼭 함재 매수 청구에서 함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파트를 집중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65조부터 시작해서 66조, 67조, 68조, 69조, 그 다음에 70페이지, 71, 72, 73, 그 다음에 74, 75, 76페이지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여기까지를 잘 여러분께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 나면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욕시의 5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 도시군객시설 이 도시군객시설과 관련해서 파생된 내용들이 쭉 연결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도시군객시설 뜻을 아셔야 되죠. 도시군객시설 뭐냐? 그러면 도시군객시설은 이렇게 기반시설 중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이라고 그랬죠. 예컨대 이 기반시설의 일종인 여기다 공원이라고 하는 기반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한다. 그때는 막 하는 게 아니죠.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합니다. 계획을 만들죠. 여기다 공원이란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할 때는 미리 그 부지를 확보해서 바로 계획을 만듭니다. 그때 그 계획을 위반할 때 누가 위반합니까? 이 지역의 도시가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면 광역시장, 특별자치시면 특별자치시장, 제도면 특별자도사, 8도의 시와 군시면 시장, 그리고 군측에 산다 그러면 8도 되어 있는 군수가 위반권자죠. 그래서 위반권자들은 원칙은 특광 특특 시장수다 이렇게. 이네들이 위반을 하죠. 그리고 만약 이 부지가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게 되었다는 관계, 특광 특특 시장수가 바로 만나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위반할 자를 정하거나 아니면 협의해서 위반할 자를 정하거나 그래서 바로
아니면 공동으로 위반하면 되죠. 협의해서 위반할 지를 정하거나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럴 때는 그 지역이 같은 도이면 도의사가 위반할 지를 지정고시해 준다고 그랬죠. 만약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위반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할 지를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자가 위반하면 된 것이고요. 만약 이건이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위반하려고 한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접 위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이 두 개 이상의 그런 시군에 걸쳐가지고 도산에 있다 하려고 한다 그때는 바로 도의사도 직접 위반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위반권자 의와 같습니다. 이때 위반권자들 위반할 때 그냥 위반하는 거 아니죠? 절차를 거쳐서 하죠. 저 땅에다가 정말 공원이 기반설 설치해도 되는가라는 평가를 하죠. 이걸 조사를 하죠. 이걸 기초사를 하죠. 그리고 바로 주민의 또 의견을 청취하죠. 그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 도시 군갈 안을 만들어서 주요 내용만 추려가지고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해서 바로 열람을 시키고 열람기간 내 의견을 듣는다고 그랬죠. 이때 열람기간은 바로 14일 이상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민 의견 청취가 끝났다 하면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죠. 그래 위반해가지고 바로 최종 결정을 한다. 그럴 때 이때 결정권자가요. 이 특 국토교통부장 도사 이네들이 위반했다 그러면 지네들은 직접 자기들이 결정하죠. 그래 국장이 위반했으면 국장이 특 도사 위반했으면 그 시도사가 직접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팔도돼 있는 시중 대도시장이 위반했다 그러면 대도시장은 대도시장이 직접 위반을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위반했다면 또 군수가 위반했다면 자기들은 도의사님한테 결정신청해서 도의사가 받아가지고 결정 고시를 해주죠. 자 이때 이 결정권자들 결정을 하게 앞서서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의 심의도 걸치죠. 협의도 걸치고 심의도 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여 알릴 거 보일 시 그리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 취급하죠. 이렇게 열람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바로 지형됨을 작성해서 여기까지가 공원 부지로 확정됐습니다라고 지형됐다 자세히 밝혀서 표시해 주죠. 이걸 지형됨이라고 지형됨을 고시한 날에 마침내 도시 군갈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이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이때부터 이제 공원 조성 의지로 확정되어서 여러 가지 행위장이 가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이때 이렇게 도시 군갈계 결정 효력이 있게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면 저 부지 안에서는 건축허가 안 내줍니다. 개발은 이제 제한됩니다. 공작물 설치가 허가 안 내줍니다. 이렇게 안 내주죠. 자, 이 시설 부지를 확보할 때는 아직 개발되지 않는 뭐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야산 임야라든가 뭐 잡종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아직 개발되지 않는 미개발지. 그런데 여기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그 또 그냥 나대지 건물이 있었는데 부셔버려 가버린 나대지 있죠. 이런 데에다 이렇게 이 시설비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결정고시했다면 이 안에서 이제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받는데요. 이렇게 결정고시하고 나서 이 결정했던 이 시설에 대하여 언제 사업을 집행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알려주는데 그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를 하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불특정 다수에 알려줍니다. 공고하죠. 이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시기는
이렇게 결정 고시하고 나서 그날부터 원칙은 3개월 이내 수립해 나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결정 고시부터 3개월 이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때가 아니라 결정으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일수를 공고하죠. 이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그때 단계는 구분하다 별자인데요. 단계는 몇 개로 구분해서 집행을 수립하는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 1단계, 제1단계 집행계획하고, 그리고 제2단계 집행계획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준비되어 가지고 빨리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3년에 할수 있겠죠. 이렇게 3년 이내에 시행할 그런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으로. 그리고 도저히 3년 이내는 안 되고 3년 후에 시행할 그런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면 2단계 집행계획으로 수립해서 공고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는 그 집행계획 속에다가 재원 조달계획하고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이렇게 3개월 내에 수립해라고 했는데, 외주로 이 결정권이 바로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의제됐다.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이라든가 도시재정비 촉진법이 있어요. 그런 특별법에 의하여 이게 의제가 됐다면 2년 이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라든가 도시재생활성화지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에 따라 이 결정이 의제되면 2년에 수립을 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66페이지. 66페이지. 66페이지로 가기 전에 이렇게 결정 고시해 놓고, 이렇게 결정을 시켜 놓고, 여러 가지 아까 건축물 건축허가, 공장물 허가, 설치가 내주지 않게 되는 그런 개발행위 제한적으로 확정을 해 놨습니다. 그때로 이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했다면, 그날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을 3개월에 수립을 해서 알리면 좋은데, 또,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이게 의제됐다. 아까,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아까 했었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 촉진 특례법. 이런 세 가지, 도도도 법에 의하여 저 결정이 의제됐다면 늦어도 2년 이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서 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2년이 지날 때까지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지 않고 바로 방치했다. 또 수립했는데 1단계 집행계에 포함되지 않아서 3년 후에 하게 되는 그런 부지가 되어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이 제한됐던 행위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이 제한된 행위를 바로 풀어줍니다. 이 결정으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아예 수립을 하지 않는 부지가 됐다든가, 수립했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지일 때는 이 제한됐던 행위를 약간 규제 완화차 풀어줍니다. 규제 완화차 풀어주는데, 그때 어떠한 것만 풀어주냐? 세 가지. 가설 건축물 건축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어, 그, 그, 저 부지 안에서 공작물 설치, 공작물 설치. 그리고 저 안에 기존에 저, 그 있었던 건축물 있죠? 기존 건축물의 개축과 재축만, 이것만 허가 받아서 하도록 허용합니다. 관할 특광 특등 시장에서 허가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때, 이, 가설 건축물 임시로 설치해서 이용하는 그런 건축물인데 이것은 건축도 가능해요. 그리고 공작물도 허가받아서 설치를 가능해요. 이때 허가받아서 새롭게 건축한 가설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은
다음에 사업이 시행될 때쯤 되면은 이건 보상받지 못하고 이 가설은 소재 부담으로 공작물 소재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서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돈 들여서 깨끗이 지어야 돼요. 그런데 개축된 재축된 기존 건축물은 바로 다음에 사업하면 이건 보상을 해야 되지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하도록 말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 허가받아서 건축된 가설건축물하고 허가받아서 설치한 공작물은 언제까지 바로 부셔라고 철거해라고 명을 내리느냐, 이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에 미리 허가되었던 특광특특시장수가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 공작물 소유자에게 철거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그 명을 내렸는데 이해하자면 행정대지편을 통해서 해체를 시키게 되죠. 자, 그런 내용이 가로 65페이지 박스 속에 보면 가로 안에 1번하고 2번을 꼭 읽어두십시오. 가로 1번과 2번을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 것들 가설건축물 이 안에서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받게 한 요건들이 있는데 허가 요건은 밑에 바로 건축법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일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안에서 허가받아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이런 요건이 충족돼 허가드린다. 첫째, 층수는 3층 이하만, 전치기간은 원칙은 3년 이내인데 이래 하나요? 이래가 아니라 그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 전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철근 컨트롤조로 하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분양 목적으로 하지 말 것. 간선 공급설비를 새롭게 설치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층 이하고 전치기간 원칙 3년에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있죠. 66페이지에는 그 3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되나 있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에는 잠시 우리가 쉬었다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간에는 여기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